최근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춘 수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춘 외계 행성 중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scientific evidence for these planets is as follows. 1. 공전 주기. 행성은 별을 일정한 주기로 공전합니다. 이 공전 주기는 행성의 질량과 별의 질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행성의 공전 주기를 측정하면 행성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량. 행성의 질량은 행성의 크기와 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행성의 질량을 측정하면 행성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은 행성의 표면 온도와 대기의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행성의 반지름을 측정하면 행성의 표면 온도와 대기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대기. 행성의 대기는 행성의 표면을 보호하고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행성의 대기를 측정하면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러한 행성들이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성들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성들의 발견은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직접 관측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에 표에 나열된 10개의 외계 행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 지구의 1.1배에서 1.7배 정도이며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름 지구의 1.1배 정도이며 지구와 비슷한 표면 온도를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 존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직접 관측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치 우리 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에서 몇 광년 떨어져 있는지 알려진 행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플러 186F 우리 은하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으로 지구에서 약 49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케플러 1649C 우리 은하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외계 행성으로 지구에서 약 3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트라피스티 1D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글리세 832C 지구에서 약 1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프록시마 첸타우리 B 우리 은하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첸타우리를 공전하는 행성으로 지구에서 약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로스 128b 지구에서 약 11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LHS 1140b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HD 106906b 지구에서 약 39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TOY 700d 지구에서 약 1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들은 모두 우리 은하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들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외계 행성들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 별의 밝기가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전 주기, 질량, 반지름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직접 관측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들의 발견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탐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알파 센타우리 3중성계의 일원으로 지구에서 약 4.2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3중성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우리 은하의 외계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